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이입니다. 네, 오늘은 6월 폭염에 까칠한 다육이가 물을 일찍 달라고 할때그 관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제 베란다에 마디바 있죠. 예, 여기 대품 마디바가 있는데 평소에는 물을 한두 달이 되어도 물 달라 소리 안 하는 마디바거든요. 예, 그런데 물 준지 제 생각에는 한 달이 조금 넘었을까 아니면 한 달이 채못 됐지 싶은데 요 마디바가 요즘 물 달라고 굉장히 말랑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루 고민을 하다가 요 아이가 한두달 되어도 물 달라 소리 안 하는 아이인데 왜 갑자기 물 달라고 할까? 예, 항상 조금 제가 잘안 되는 다육이는 까칠한 다육이죠. 베란다에서 제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다육이, 마디바도 그렇고, 블루드래곤, TM, 요런 종류가 제 베란다에서 항상 여름을 조금 까칠하게 보내는 아이인데, 요 까칠한 아이가 물 달라고, 물을 일찍 달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25일부터 또 장마가 잡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 주기 신경을 조금 써야 할 때, 저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첫째는 고민을 하다가, 요 아이가 지금 폭염이잖아요. 예, 6월 폭염이 일찍 찾아와서 지금 계속 3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요 아이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까칠한 다육이든 아니면은 또 착한 다육이든 예, 물 달라고 할때 물을 주는 게이 다육이 물 주기 고 관리가 제일 이 편한 쉬운 예 그런 방법이더라고요. 예 요렇게 만졌을 때아 긴가민가하다 싶을 때에는 안 주는 게 맞지만 누가 봐도 요 아이가 금말랑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햇빛이 있을 때 그리고 햇빛이 계속 폭염일 때 일시적인 현상일까 싶어서 제가 며칠 제가 이 지켜보았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저녁에도 말랑거리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햇빛이 많아졌을 때요 테이블이 햇빛이 지금 요즘 굉장히 좋은 그리고 바람도 좋고 예, 그런 장소예요. 예, 그래서 다육이는 환경에 따라서 물 주기가 달라지죠. 예, 요쪽에도 햇빛이 좋아져서 요쪽에 아이들도 금말랑거리는 가운데 햇빛이 지금 완전히 좋은 자리에 아이들은 계속되는 30도 이상 되는 예, 그런 햇빛과 기온에는 물을 달라고 할, 그런 이 조건, 환경이 갖추어진 거죠. 예, 그래서 요쪽 아이들 거의 다 제가 물을 흠뻑흠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랬더니 요 아이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제 물 주었거든요. 지금 하루 만에 완전 입장이 돌덩이처럼 되었어요. 예, 요렇게 지금 장마가 잡혀 있지만, 이 지금 이 30도가 넘는 날씨 폭염에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 물을 흠뻑흠뻑 먹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조금 이 상태가 긴가민가하다는 아이라든가, 아니면은 물 반응이 시원찮은, 평소에 물 반응이 시원찮았던 그런 다육이들은 조금 말랑거려도 이 장마 전에는 조금 물을 아껴주시고 그동안 항상 물 반응이 좋았던 다육이 중에 많이 말랑거린다면은 지금 물을 챙겨주는 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디바 어제 제가 물을 흠뻑 챙겨주었더니 굉장히 지금 입장이 차돌처럼 단단해졌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야기도 또 한번 해드리고 우리 이웃님들께서 지금 폭염에 베란다 다육이 관리하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예, 이럴 때일수록 너무 또 물을 재차 많이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물을 준지한 달이 넘은 다육이가 말랑거린다면 물을 주는 게 낫고, 그런데 물준지한 달이 안된 아이가 재차 말랑거릴 때에는 조금 더 놓추었다가 물을 주시는 게 낫고, 예, 그렇게 지금 다육이 상태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물 챙겨준 다육이들은 거의
물준지한 달이 넘은 고른 다육이들 위주로 물을 많이 챙겨 주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뷰베센스 요 아이 지금 굉장히 물 말라 보이죠. 그래도 또 하루 이틀 미루고 제가 물을 지금 아끼고 있답니다. 많이 물을 아꼈다가 물을 주면은 탈이 없지만 그 아이가 물준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까지 혼자서 물 조절을 할수 있을 때물 주면은 그 다육이가 괜히 물을 일찍 주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다육이 혼자서 물 조절을 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베란다 다육이는 최대한대로 지금 물을 많이 말렸다가 물이 고픈 아이들만 지금 물을 챙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해준 관리는 이 뜨거운 열에 약한 다육이들 있죠. 그런 다육이들 제가 조금 그늘로 다 옮겨 주었답니다. 저쪽에 사다리 선반에 저기가 햇빛이 안 들어오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대품창 아메스트로 고아이가 이 기온만 높으면은 조금 안 좋아지는 입장 고런 아이들 저기 반 그늘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자리도 옮겨 주고 또 반대로 지금 이 골드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생장쯤이 쑥 볶록솟아 올랐죠. 예전에 요런 상태가 되었던 프랭크 슈퍼클론이 그런 상태가 되어서 요렇게 햇빛 좋고 바람 좋은 자리로 옮겨주니까 저렇게 주저앉았는데 골드 마리아도 안 되겠다 싶어서 저쪽 아래 칸에 있었던 아이를 여기 위쪽에 제일 햇빛 좋은 자리에 있는 여기 정리대에 바꿔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저기 하엽이 하나 지고 있죠. 햇빛과 바람이 좋으니까 물이 필요하다고 지금 저렇게 요렇게 솟구친 아이들은 물을 조금 아끼는 게 낫죠. 그랬더니 물이 고프다고 저기 하엽이 한장 지고 있네요. 그러면 하엽이 저렇게 돌아가면서 바짝 졌을 때 조금 주저앉히고 그리고 흙도 조금 다져주고 많이 말랑거릴 때또 물을 한번 주면 되겠죠.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 라조야 같은 경우도 제가 물을 굉장히 말렸다가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물을 주었는데 완전 짱짱하네요. 지금 폭염에도 이 뿌리 상태가 좋은 아이들은 이물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 링고스타도 입장이 말랑거려서 제가 또 물을 흠뻑 챙겨 주었고 여기 제이드스타도 입장이 다 말랑거려서 제가 또 물을 챙겨 주었답니다. 그래서 물 챙겨준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폭염에도 불구하고 물을 아껴야 되는 다육이도 있는 반면에 폭염에 지금 기온이 높아지고 환경이 햇빛 잘 들어오고 바람이 좋은 곳에 있는 아이는 물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여기 이꼬지 아이 석연화금 있죠. 요 아이 요즘 굉장히 얼굴이 커지면서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아이도 물 챙겨 주었더니 요렇게 입장이 통통하고 바로 옆쪽에 아이 추추 요 아이도 제가 물 챙겨 주었더니 요렇게 통통해졌네요. 그리고 아메치스 요 아이도 살짝 말랑거리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많이 말랑거리지 않아서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이렇게 물을 조금 아껴야 되는 아이는 아껴주고 물을 조금 주어야 되겠다 싶은 아이는 물 흠뻑 챙겨주고 그렇게 했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쪽에 아이들 있죠. 뮤엘렐리 복숭아미 조금 아래쪽에 햇빛이 부족해서 복숭아미는 조금 여기 조금 입장과 입장 사이가 느슨해졌죠. 요 아이는 요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작년 여름에 한 줄기가 안 좋아서 겨우 한 줄기 살려놨기 때문에 뿌리 또이 왕성해져서 뿌리 활착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조금 챙겨주었더니 요렇게 웃자랐네요. 또 요렇게 키가 크다면은 또요 상태로 또 목질화 시켜서 또 그렇게 또 만들면 되겠죠. 그런데 건강한 게 제일이니까 이 건강해지려면은 또 물을 줘야 되는데 안 주면은 또 건강해지지가 않으니까 물을 또 챙겨줄 아이는 물을 또 챙겨주어야 된답니다. 뮤엘릴리 요 아이도 수영을 이제 잡아서 요렇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애플버드도 수영 잡고 요렇게 통통하게 잘 지내고 있죠.
여기 아래쪽에는 햇빛이 조금 은은하게 드는 반면에 조금 아이들이 초록초록한 아이들이 많지만은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이 여름에 무사하게 잘 보낸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살짝 윗칸에 가려서 반 그늘이 되기 때문에 둘째 칸에 있는 아이들 여름에 죽는 아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되도록이면은 조금 햇빛을 가려주는 예, 그런 관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 7, 8월 햇빛이 계속 되는 그런 날씨가 되면은 이 창가 쪽 햇빛을 조금 가려주는 게 다육이들 훨씬 또 조금 덜 힘들게 하는 그런 또 관리가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또 했고 그리고 이쪽에 또 물준 다육이가 많은데 화이트 고스티 있죠? 예, 화이트 고스티 요 아이도 이쪽에 지금 햇빛이 많아지는 쪽에 있잖아요. 예, 요물 관리를 잘하는 아이라서 이 입장이 조금 짱짱하긴 하지만 이 얼굴이 작아졌잖아요. 예, 그리고 또 폭염이 계속되는 고를 때고, 물준 지도 한 달이 넘었고 해서, 제가 지금 1시간 전에 물 주었는데, 지금 위덕이 금방 말랐답니다. 예, 요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이를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월미인도 지금 통통하죠. 예, 월미인도 통통하고, 여기 페르독스 요아이도 또물 챙겨주어서 지금 짱짱하죠. 예, 그리고 또 젠카이 요아이도 지금 물 아끼고 있답니다. 두들레아 종류들은 지금 물을 아끼시는 게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헤라 있죠. 헤라 제가 어제 물 주었는데 물 반응이 요렇게 좋고 요 아이가 하엽이 굉장히 많이 져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엽 지고 또 중간 입장도 말랑거리고 해서 요 아이도 한물준지 조금 한달다 돼가고 해서 요렇게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예, 조금 물을 일찍 챙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 주었더니 요렇게 짱짱하게 위덕도 다 마르고 예, 요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예, 벽의연금도 물 챙겨주고, 에메랄드 마린금 요아이도 물준지한 달이 넘었는데, 요아이도 물 챙겨주니까 지금 완전 지금 통통하고 짱짱해졌죠. 예, 누다는 아직 물준지한 달이 안 지나서, 그리고 또 초록초록하고, 또 하엽도 많이 없고 해서, 요아이는 지금 장마 전까지 물을 안 주고, 그대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아이시그린 늦게 분갈이 해주고 제가 조금 걱정했는데, 요렇게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시그린도 괜찮게 느껴지고, 그리고 라핀의 요 아이도 제가 어제 물을 챙겨주었답니다. 라핀에도 물 챙겨주고, 예, 하엽이 많이 져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항상 물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날 위덕이 바짝 말랐는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서, 위덕이 바짝 안 말랐다면은, 요즘에는 휴지 조금 데워서 아래쪽에 물을 조금 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핑크 스팟 요 아이도 어제 라피네랑 같이 물 주었는데, 요렇게 위덕이 바짝 말랐죠. 예, 그리고 또 저쪽에 또 한번 가볼게요. 예, 제가, 요렇게 물 챙겨준 아이들도 많고, 반면에 물을 아끼는 다육이도 많지만은, 물 챙겨준 다육이들 위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용을, 예, 여기, 용을 요 아이도 며칠간 계속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제가 햇빛이 좋을 때 말랑거리는 거 발견하면은 며칠 제가 상태를 조금 더 두고 보았다가 물 챙겨주는데 계속 저녁에도 말랑거리고 해서 요 아이도 흠뻑 물 주었더니 입장이 다 요렇게 힘이 있고 통통해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을도 물 챙겨주고 이쪽에 녹기란, 예, 대품 녹기란 요 아이도 물 챙겨주었더니 물 반응 보니까 입장이 다 탱글탱글해졌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 기온이 계속 30도가 넘는, 예, 그런 날씨가 계속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아직까지 저는 에어컨은 안 틀고 있거든요. 에어컨을 안 틀게 되면은 이 베란다 환경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베란다 다육이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에어컨을 틀게 되면은 거실 문도 닫아주게 되고 바람이 안 통하게 되니까 다육이가 환경이 안 좋아지죠. 예, 그렇게 될 때부터는 지금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다육이들 물 챙겨 주어도 다물 반응이 괜찮고 한 8월, 7월 말일에서 8월, 예, 그때로 넘어갈 때 열대야가 생기고, 예, 그럴 때쯤 되면은 다육이가 힘들어져서 조금 탈이 나는 다육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흑사도 괜찮고 여기 예, 춥스트라도 괜찮고 그리고 로게르시도 이쪽에 햇빛이 많이 들게 되니까 예전보다 물을 빨리 달라고 하는데 제가 미처 못 봐서 이렇게 아래쪽에 누렇게 떴죠. 예, 제가 깜짝 놀라서 물을 흠뻑 챙겨 주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물을 한번 챙겨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 잎장이 이렇게 조금 되었죠. 예, 그래서 요즘 햇빛이 좋은 자리에는 꼭 물을 조금 챙겨 주시는 게 낫고 햇빛이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는 그런 장소에는 이 조금 물을 아끼시는 게 낫고 그런 것 같아요. 예, 펜댄스가 이 꽃대가 달린 예, 그 줄기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예, 지금 꽃대 또 꽃을 피워야 되기 때문에 요 아이가 또 금발랑거리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 요 아이는 거의 한 10일에 한 번씩 제가 물 챙겨주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창가 앞쪽에 바람도 좋을 뿐더러 그리고 또 지금 분갈이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물이 굉장히 물을 주면 바로바로 쑥쑥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저면관수 해주기도 조금 그렇고 해서 물을 조금 10일에 한 번씩 조금 일찍 챙겨 주었더니 꽃도 꽃대도 더 많이 맺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꽃대 맺힐 때는 또 조금 물을 챙겨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일에 한 번씩 요 아이는 물 챙겨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펜댄스는 또 물을 좋아하는 아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이 다육 이 품종에 따라서 또 다육이 물 챙겨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시트리나 요아이도 살짝 말랑거리는데 제가 며칠간 지금 지켜보고 있답니다. 예, 또 조만간 물 챙겨 주어야 될지 홍페페 요아이도 또 굉장히 지금 입장이 홀쭉해졌죠. 예, 그래서 물줄 아이가 지금 계속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또이물 주기 관찰도 하면서 예,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답니다. 이쪽의 아이들은 조금 칸테도 아직까지는 물줄 시기가 아직 안된것 같고 여기 애프터 글로우는 한번 입장이 요렇게 된 후부터는 이물 주기 챙겨주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입장이 괜찮은 것 같고 캉캉도 요즘 프릴 종류 예, 요런 아이들은 조금 잠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말랑거린다고 물을 챙겨주어도 별 그렇게 반응이 얼굴이 안 커진다거나 그런 아이들은 계속 물 챙겨주지 마시고 요런 상태로 여름을 천천히 보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방울복랑은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또 기온이 많이 높아졌죠.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꽃대는 빨리 잘라주는 게 낫다 싶어서 꽃대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꽃대를 다 잘라주온 것 같아요. 예, 꽃대를 이렇게 잘라주면은 예, 또새 자구도 빨리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방울복랑 요아이 꽃대를 제가 다 잘라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다육이 6월에 폭염이 시작되어서 까칠한 다육이 물 빨리 달라고 하는 예, 마디바도 그렇고 그리고 또 물을 챙겨주면은 또 조금 위험한 그런 다육이는 장마전에 또 물을 아끼는 게 낫고 예,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 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바람만 잘 통하게 또 해서 물을 아껴주는 예, 그런 다육이는 그런 다육이들을 또 관리를 해주면서 예, 그렇게 여름날
할 준비를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 여기가 폭염이라도 괜찮은 상태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한번 마디바 조아의 물준 이야기도 한번 해드리고 영상에 한번 담아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